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부족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도 못하고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곱이 미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다름줄을 주셔서 승리를 주셨나이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예루살렘이 약해서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었지만은 감당하지 못하고 강교한 뱀에게 뺏겨서 뱀의 나라 아수르 바벨론에게 하나님 선민들이 잡혀가 수치를 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430년 짓밟히다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려보낸 나이다. 구약이 우리 거울이라면은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고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지만은 오늘의 교회는 허감에 빠져서 완전히 변화가 변질이 되어서 짐승을 타고 춤을 추고 금잔을 들고 큰 바벨론 이름을 자랑하면서 오늘 WCC, KNCC가 활동하고 있나이다. 이 음녀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불태워버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했지만은 기가 막혀 듣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나이다. 이 아침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저희들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서 참된 종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2장은 유대 나라의 국토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는 때리지만은 진노가 끝나면은 긍휼을 베풀어서 돌이켜 줍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로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를 보면 알 텐데 저 사람이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무식한 사람이고 학교도 안 다녔고 복중에서 선택해서 청년이 돼서 이 험악한 세상에 담대하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면은 눈과 귀가 있으면 보면 알 텐데 모른단 말이죠. 그 오늘 우리 스룹바벨 재단도 무슨 신학자입니까? 무슨 학자입니까? 농사 짓다 왔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박사들이 모르는 다니엘을 쓰는 학계서를 말하면 알아들을 텐데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형님 예레미야도 얼마나 믿고 무시해서 오게 가뒀겠습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그 우리는 철조망 없는 옥에 갇혀있는 왕따가 된 거예요. 이 계시록이 예수의 계시인데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 들어있긴 있죠. 물어보고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2600년 시대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흑암 시대다. 영적 흑암 시대다. 자, 옥에 갇혔으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3절에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아주 듣기 싫은 손에 잡혀간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받으리니. 결정적이죠. 시드기야는 이미 포로됐다. 너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너로 통해 끝나고 그 다음 시대는 수르바벨 시대다.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권고는 70년이 권고 기간인데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을 대적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말 못합니다.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 독단적으로 독일 무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이지 사람이 뭐 이렇게 주세요 안 해줍니다. 근데 은혜를 베풀 때는 은혜 주세요 하면 해줍니다. 근데 화가 나서 몽둥이 들을 때는요, 때리지 마세요 하다고 안 때리는 게 아닙니다. 때립니다. 그렇잖아요? 몽둥이를 들 때는 화가 났었는데, 화가 풀려야 몽둥이를 버리지. 그 70년 동안 진도 기간, 하나님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옌데도 안 믿고, 하나님 이름만 말하지 하나님 모르고 삽니다. 그 하나님 자리에 귀신이 들었어요. 용이. 그 용이 하나님 대신으로 영광을 받는 것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WCC 하나님 모릅니다. 세일 모릅니다. KNCC 한국에 아홉 개 교단 갔잖아요. 세일 몰라요. 알면은 안 가죠. 응? 오늘 서울의 큰 교회들 세일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확실히 있지만은 모르니까 비밀이죠. 유태인들요, 1500년 율법제사 했어요. 양 잡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이라는 새 언약을 몰랐다고요. 성경은 망한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되고요, 하나님 택한 자에게는 비밀을 알려준단 말이죠.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왕은 왕인데 저주의 왕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갈대아인가 싸울지라도, 갈대아가 바벨론인데요. 아브라함의 고향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가. 그럼 할아버지가 에덴 동산 망했는 바벨론 갈대아 우리에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사를 시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산에 가서 우상 만들고 이방신 금모서 밀곰 이 선운왕에 직접 세운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보면요. 그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 마음이라 했어요. 그렇게 말씀해서 알아들어야 되죠. 아, 인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소나무가 10년만 자라나면요, 밤 넘어가 됩니다. 웃지도 않네. 소나무가 10년 자라면 밤이 달린다니까요.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다. 근데 사람은 변질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놨더니 마귀 집어가 살아. 사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둬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안 찾아봐? 여러분 아들이 이웃집에 살아. 우리 엄마 싫어서 난 이웃집 아마 이웃집 아줌마고 우리 엄마랑 살면은 한 10년 있다 찾아와요. 금방 찾아와요. 안 찾아오면 법에 가도 고소해야 되지. 하나님도 율법을 세운 것은 복주를였고, 응? 내가 만난 사람이 내 복을 받아가야지. 내가 복을 누구한테 주겠냐? 근데 복을 주려고 줬더니 이 피조물들이 기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하나님을 해. 지금 이 현실에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계시록 17장 아닙니까? 짐승이 나오니 음녀들이 타고 큰 바벨론 금잔들과 춤을 추잖아요. 이 사실을 교인들이 안다면요, 당장 교회 나올 겁니다. 그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모르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럼 시드기야 왕도 유다 왕인데 하나님이 너는 왕 아니다, 너는 눈알이 빠져 죽는다 하면은 유대인들이 왕을 집어던지고 당장 회개할 거 아닙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아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데 들어야 되는데 오해를 합니다. 너 왜 나보고 자꾸 망한다 하는 거야? 무슨 감정이 있느냐?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죄 짓고 갇힌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럼 신학에도 바울사도 십자가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로마에 갔어요. 응? 그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바울의 고난장 엄청 맞았어요. 응? 하여튼 매 맞는 게 그의 생활이었어요. 십자가 전한다고. 그럼 어지간하면 그만 십자가 포기하지. 막 옛날로 돌아가지. 율법을 전하면 되는데 율법과 십자가를 비교하니 엄청 차이가 많아서 죽어도 십자가다. 그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내 몸에 십자가 흔적이 남아있다. 난 십자가 아니면 전할 게 없다. 고백했죠. 그럼 예레미야도 복중에 선택받고 열방의 선지로 나와서 하나님이 너는 쇠기둥도 성벽이야. 누구든지 너를 차면은 발이 부러지지. 너 성벽이 부러지겠어요?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 옥에 갇혀 죽어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6절에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네 숙부는 숙부는 삼촌이죠. 이 숙부가 아자비 숙자인데, 그럼 삼촌 숙부의 숙부 살롬, 예레미야 삼촌이 살롬이요. 살룸. 그 살룸의 아들이면 사촌이잖아요. 하나멜이. 그럼 예레미야와 하나멜은 사촌관이다.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고향입니다. 제사장들이 사는 촌락이 아나돗 촌락이 예루살렘 산 2km 되는데 내 밭을 사라. 아직 옥에 갇혔는데 사촌이 와서 형님 내 밭 사시오. 이게 국토 회복에 대한 비밀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70년 뺏어가면 식민지잖아요. 그럼 사람 다 죽잖아요. 70년 못 사니까. 그럼 땅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고 내 밭을 사서 증서를 써서 후시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계약서를 써가지고 매매 증서를 써서 증거를 놔두면은 이 회복될 때에 이 땅에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호주머니 돈도 다 없어질 거니까 땅을 사서 두면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레위기 25장 율법의 말씀이에요. 토지를 물러주는 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살림이 궁색해지고 어떻게 부도가 나고
빚을 지면은 땅을 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땅을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해서 골고루 나누어서 농사짓고 살라고 토지 무리 법을 세웠는데 사촌이 땅을 팔면은 49년, 50년, 10년이 되면은 조건 없이 돌려줘야 돼요. 그 땅을. 네? 그게 희년이요, 희년. 안식일은 며칠이요? 안식일? 7일? 안식일도 몰라? 그저께 뭔 날이야? 안식일 날이지. 그럼 안식년은 몇 년이요? 7년. 7년이 7번하면은 49지, 77이 49. 그 희년이요. 희년은 즐길 시자인데, 돌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난 땅 다 팔아먹었어. 안식일만 기다려. 희년만 기다리면은, 그냥 돈 없어도 내 땅 상한 사람 공짜로 돌려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이 엄청 비밀이 커요. 그게 다니엘 9장에 70주가 안식 돌아오는 거예요. 70주라는 것은, 71이라는 것은 490년이거든. 응? 71, 한 일에가 7일이잖아요. 그 7일이 곱하기 70은 490이지. 그 1일이 1년이지요. 490년이 되면은 이 지구는 야곱의 집에 다 돌아오게 돼. 12지파에게. 그게 다니엘 9장에 70년의 회복을 말할 때, 다니엘아, 네 민족의 70년 바벨론 가서도 돌아오는 것은 그림자고, 진짜 야곱만 사는 천년 시대는 490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490 다리가 건져요. 5개월 남았고 후산에 반 남은 것이요. 그럼 70주가 출발이 에스라 7장 7절에 아닥사세다 왕 7년이 주전, 주님 오시기 전 457년이요. 거기서 490년 더하면요. 연대가 나와요. 그 예수님이 69일에 결혼 부분 받고 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 쪽 올라가고 그 다음 천국 오고 다 처파되면은 70주 중에 끝에 한일에 7년이 절반 잘라서 전사업녀 반, 후사녀 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 시간이 없어 2500년 지났지 BC 457년이면은 주전 500년, 주후 2000년 합하면 2500년 됐잖아요. 근데 아직 회복이 안 됐다니까요. 자, 이 성경 원리가 고토에 가는 건데 에덴도서 찾아주는 방법이 토지 무류의 법이요. 응? 토지를 물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본문 봐야 되겠는데요. 레위기 25장. 왜 토지를 물러줘야 되느냐.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 토지를 안 물러주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응? 25장, 레위기 25장, 그 앞에서요, 여기, 안식일에 대해서 23장 안식일 쭉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3대 절기, 안식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겠어요. 레위기 23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모세 안식일은 7일이요. 토요일이요. 안식일 이튿날은 일요일이요. 곧 너희가 요제 흔드는 제사요. 보리딸 흔들어 첫 보리딸을 첫 열매를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손가락 꼽아 세어서 7일 안식일. 그럼 안식일 7번. 7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 77은 40, 50 맞아요? 50일이 오순절이요. 예수님 부활하고 성령 강림까지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금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두 장 넘겨서 25장. 자,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뭐요? 땅. 바다도 토지요? 바다는 농산물이 있잖아. 그 땅만, 육대주, 오대양 빼놓고 육대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 땅은 주인이 하나님 것이요. 그, 팔지 말라 했어요. 근데 빚을 졌거든. 그럼 팔아야 돼. 그럼 그 후에 법이, 하나님의 법이 나타났고요. 근데 팔았느냐? 기다려, 돌려줄게. 그래서 토지를 하나님 것이니까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를 물러줘. 세상에는 다 뭐 팔면 물러주는 법이 없어요. 물러주면 돈을 더 달라 해. 그렇죠? 집을 샀다가 팔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러면 위약금이 있어. 그렇죠? 계약금을 떼야 돼. 세상 법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아니고 무조건 돌려줘야 돼.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근족이 뭐요? 가까울 근자야. 가까운 사람, 족속, 사촌, 삼촌, 육촌. 여러분 지금 제일 먼 족이 몇 촌이요? 있긴 있어요? 30촌 있어? 20촌 있어? 10촌도 없지? 10촌이 있겠지? 그 이웃 사촌이 낫지, 10촌보다. 그 근족이라는 것은 가까운 촌, 촌수, 뭐 조카나 삼촌이란 말이죠.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게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조카가 가난해졌다, 땅 팔았다, 대신 물려주는 거예요. 돈 주고 찾아줘. 그게 하나의 법이요. 그 여기 뭘 알아야 되냐 하면요, 이 땅에 우리 근족은 없어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삼촌이 없단 말이요. 다 원수가 됐어. 그런데 하늘에 근족이 한 분 계셔. 누구요? 형님이요? 오빠야? 그래서 우리 빚진 걸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땅 회복이요. 알았어요? 그럼 천년시대에 갈 사람은 근족이 있어야지, 근족 없으면 혜택을 못 받아. 그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구원받는 것은 너 형님이 부자니까 네 빚진 거 다 죄도 갚아주고 땅도 찾아주고 다 준다는 거지요. 팔짝 꽂혔다 예수 믿고. 다 돌려준다는 거요. 오늘 세부 잘 나오셨네. 안 나오면 못 드리겠네. 예? 그 매일 나와야 돼요.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피곤해 못 나온다니까. 그러면 따르르 하는 알람세계 사놓고 자랐고요. 집 알람세계 있어요? 없어? 없으면 사줄게. 만원만 사는데 뭐. 알람세계 놓고 딱 3시 반에 맞춰놓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5절에 토지 무료법이 있고,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서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한 번 주신 기업을 네가 가서 가지고 살아라는 거지요. 혹시 빚을 졌더라도 또 돈 부어서 차도 안 되냐. 그 이 세상 이런 법이 아니죠. 내가 집을 팔면 다시 못 사. 그 사람 안 들어주거든. 하나님은 네가 가진 땅을 네가 계속 가지라는 뜻이 뭐냐. 네가 땅에 아담이 태어났잖느냐. 그러면 네가 사는 땅에 영원히 살라고. 그래 법을 수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을 보면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을 팔아먹은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희년이 즐거운 해가요. 희년이요. 근데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희년만 되면 이유 없이 돌려줘야 돼. 아무리 돈을 마주고 사던 땅이라도 법이, 율법이 희년만 오면은 산 사람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그 주인은 좋지요? 율법이 좋지요? 응? 살림을 못해 만나 떡만 사먹다 땅 팔아먹어서. 근데 50년만 되면은 내 것이라. 공짜로. 웃지도 않네. 공짜면 좋은데. 공짜면 좋은데. 그냥 돌려주는데.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희년에 대해서 토지 무리법을 예레미야 32장에서 예언한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죄를 지고 죄값으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70년 되면은 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사촌이 왔는데, 형님, 내 밭을 좀 사세요. 그래. 예레미야 3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님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사촌이기 때문에, 근족이기 때문에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가 알았어요. 아, 저님이 나보고 봐사라 그러지. 좋다. 봐사지.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개 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매매 증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세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이 규례가 예레미야 25장이요. 레위기 25장이요. 레위기 25장.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바룩에는 예레미야 부관이요, 부관, 응? 석이요. 예레미야 일을 맡아보는 제자인데 바룩이가. 그래서 예레미야 하는 것을 전부 써서 저울로 은을 달아주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증서를 두 개 썼구만요. 확실하기 위해서 토기에 담아. 토기는 항아리죠. 그 항아리 속에 증서를 넣고 땅에 묻어놔. 땅에 묻어놓고요.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그랬잖아요. 유대 나라는 하도 이동이 심해가지고요. 거치면 잡혀가. 그게 보물이 있단 말이야. 금이나 뭐 돈.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뺏겨. 그게 자기의 바퀴퉁이나 자기만 아는 곳에 놓아라. 사람이 이 땅과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산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와 보니까 땅 주인이 없어. 다 죽어서 70년 동안이야. 누구 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유대 땅, 작은 땅이지만은 회복이 될 때에 산다. 그 옛날 표면적인 유대의 땅은 세계를 축소한 땅이요. 그럼 이 세계가 야곱의 열두 지파에게로 돌아올 때는 주님은 이란 대로 갚아준다는데, 네가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느냐, 그럼 내가 돌려주지. 그게 이제 세실의 회복이요. 알았어요?
그 마태 6장에 예수님 설교가 넌 땅에 살다 좀 죽잖아. 너 70년도 못 살잖아. 그럼 네가 그 보물을 내게 맡겨놓으면 네가 부활하면 내가 돌려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그 순교자 부활은 왕권인데 응? 왕은 특별히 보석집에 살려준다 했거든요. 그러면 돈을 안 맞춰면요 목을 자르든지 응? 결론적으로 돈이 없어서 현금을 못한다 하면은 못 받치면 되잖아. 그러면 보석집에 왕으로 된단 말이죠. 순교자들. 그래서 16절에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자 이런 이제 사촌이 와서 땅을 사고 파고 이제 매매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너희 백성이 죄 짓고 잡혀가는데 뭐 슬프냐 죄값 받아야지 주께서 그 능가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셔 싸우니 주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근데 저 용서해 주시지 꼭 공의로 심판해서 잡혀가 죽고 나보고 밭을 사라 하십니까?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천만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집사 그래 목사님 그 천만입니다. 2천만 아닙니다. 천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천만은 천만이라는 것은 이 정한 숫자가 아니요.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다. 예레미야는 고백해 하나님 참신이신데 하나님 백성이 우상숭배 죄로 회개 안 하고 바벨론 잡혀가는데 참 슬픕니다. 슬프죠? 주는 몰악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에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했거든요. 밭을 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밭을 사라는 것은 그 밭에 뭐가 있느냐? 보배가 있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는 자기 가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데 밭 산 게 아니에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사는 것이지 예? 어떤 사람 밭에 보화를 묻어놨어. 근데 그 보화가 어딘지 모르겠어. 밭만 사놓으면 자기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 설교 중에서 그 성경의 깊은 진리가 예수와 관계요. 예수를 만나야 복이지 예? 그렇게 우리 근족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멜은 예수의 종이 예레미야요. 그 예레미야한테 밭을 팔아놓으면 나중에 돌려준다는 거예요. 토지 무리게 되면은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예. 아브라함에게 이사가자 가나안 복지 젖과 꿀 줄게 목적이 땅 회복 살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율법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못합니다. 세나가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것은 사랑술이었고 너는 선악과가 더 가면은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법이요. 선악과 먹고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선악과를 깨버려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악과 죄짐을 졌어요. 저주받았어요. 그 택한 사람만 예수 믿지 불택한 사람은 예수 안 죽어주니까. 예수 피가 없으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예수가 대신 죽어서 선악과를 땅에 묻어놓고 부활시킨 거예요. 그게 예수의 구원론입니다. 그래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지요. 율법을 줬는데 못 지켜요. 지켜지지 않아요. 왜? 이 마음의 선악과가 터져가지고요.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욕심 따라가. 그래서 장사하다가 땅도 팔아먹고 거제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살려주려고 너 근족에게 땅을 팔아라. 그래서 하나멜이 가까운 사촌 예레미야에게 내 땅 사라 이렇게 왔단 말이요. 그 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누구냐? 예수예요. 이 시대에 그 우리도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이 돼야 토지를 물려줄 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내가 네 친구다, 형제다.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양자가 돼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지. 우리 없으면요 예수님은 항상 독자요. 알았어요?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영광이 크지요. 동생이 태어났거든. 그래서 예수님 맏아들. 우리는 둘째가 됐단 말이에요. 관계가 우리와 예수의 관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성벽을 쌓았고 바벨론이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나이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 영육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만드셨는데, 자, 내게 구약은 제 육체 구원이 목적이니까요. 내게 능치 못한 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그 이 유대나라 지붕은 우리 지금 서울의 지붕같이 쓰라부지고요. 지붕 위에 뭐 빨래도 넣고 물건도 있잖아요. 그 우상을 세워놨어.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바알신은 태양신인데 가나안신인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독해 한 집들을 사른다. 하나님 섬기라고 집 짓고 살았겠는데 하나님 쫓아내고 귀신을 섬기니 하나님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집을 불태워버려. 사람도 죽여버려. 그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수레밥을 단체요. 회복되면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옛날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선은 못하고 더러운 건 다 했다. 아담 후손들이 선악과 질이 와서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질적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 본질은 진노의 자식이라고 선을 그어놨어요. 우리 날 때부터 진노를 받을 자식이라. 예?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전적 부패됐다. 전적 부패다. 의가 없다. 그 하나님 무조건 택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케 한 것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곡식도 주고 땅도 줬는데 그 땅에 귀신 세워 소름은부터 곡식 주니까 떡에서 귀신 생겨. 어떤 목사는 자기 엄마가 인절미를 좋아해가지고 제사나 모르면 인절미 해놓고 예배드리는 것 같아. 그 우상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떡 만들면 안 됩니다. 식구를 먹으려고 만들면 되는데 어머니가 좋아서 인절미 해오면요 어머니 제사가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엄마는 뭘 좋아해? 시루떡을 좋아해? 인절미를 좋아해? 그런 생각으로 떡을 만들지 말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땅을 줬잖아요. 가나안 복지를. 그 다윗에게 기름부 왕 세웠죠. 솔로몬 성전 지었죠. 그때부터 예레미야까지 죄만 짓다는 거죠. 나의 노와 부은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당연하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마귀한테 돌리니 그걸 그냥 둬야 돼. 싹 뜯어버려야 돼. 재개발, 재개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100% 이 백성 100%가 선악과의 질이 젖었다. 그렇게 100% 다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이 이제 예수가 재개발, 재창조 왔단 말이죠. 구약은 안 된다. 그래서 31장에 세언약 세일 나갔죠. 그거 하려고 지금 왜 세언약이 필요하고 세일이 필요하냐. 너희들이 영육이다, 모속이 생겼다. 부패 타락해서, 부패 타락. 선악과가 젖어버렸다. 그 선악을 뽑아내야 예수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면 불순종이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교훈이죠. 그 이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 교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가증하다, 가스럽다, 가스럽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물체를 놓고 하나님을 가느냐? 금송아지 하나님이냐? 가증스럽다. 그렇게 예수 10장에 가증한 것들 의미가 바벨론이다.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하나님이 흰놈이가 제일 걸린 것 같아. 흰놈 골짜기에 우상에 꽉 찼는데 유다 왕들이 요시아를 격동시켜. 요시아야, 그 내가 제일 보고 싶은 흰놈 골짜기 있지? 그 가서 불질러버려. 예? 그 열왕기하 23장에 도베 사당이 불바다 됐는데 이것이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아마겟돈이 이게 도베 사당이요.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몰래게 우상이거든요.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 거는 별개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성겨 복받아라는데 에덴 도상 뱀이가 와서 나도 복 주지 하고
하나님 백성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지금 다부시시가 스탈이니까, 응? 1948년도 창설 때 들어와서 다부시시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따라가 평화평화하니까 속았다고요. 성경은 평화가 아니고 심판입니다. 심판하면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진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치신 회복, 수르바벨 역사로 치신님의 참여는 돌려보낸다. 29장에서 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야곱의 도입니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천년시대, 무궁시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계시록 이사야 8장 임마누엘 날개, 7장 14절 임마누엘 탄생. 임마누엘이가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요 영영히 떠나지 않는다.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땅 주겠다는 거예요. 땅 가나안 복지를 아브라함에게 줬더니 또 뺏겨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구약이 끝났어요. 말라기로. 그 구약에 노아의 120년, 아브라함의 400년, 솔로몬의 400년 이렇게 연대를 정해놓고 땅 뺏기 전쟁했는데 하나님이 약속 지켜서 줬어요. 그런데 그건 예행 연습이라, 포면직이라. 로마서 2장 18절에 포면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했으니 구약 유대인은 그림자지의 실체가 아니다. 그 진짜 이면적인 유대는 누구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가 이면적 예수 유다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인을 먼저 두고 나는 것은 재림 때 동방 역사 유다 한국이다 그 말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재앙이 컸어요. 가차 없이 율법을 범하면 율법대로 재판했다고요. 그런데 축복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만 준 게 아니고 복도 준다는 거예요. 복도 어떻게 주는데? 약속한 대로 준다. 약속한 대로. 자자손손이 준다고 에스겔 37장 말씀했죠. 자자손손이. 왕은 다윗이죠.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복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는 받으면 안 되겠죠? 네? 저주도 좀 받아? 저주도 좀 받고 복도 받고 두 가지 다 받아? 한 개만 받아야 한 개만.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여러분, 밭을 새 시대가 밭을 사야 돼요. 그런데 예? 이 세상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한 돈은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예? 굳이 할 때 돈 주지요. 거지 오면 얼마 1,000원 줘, 10,000원 줘. 나 아랫계에 어떤 청년이 왔어요. 한 40대
아들한테 데리고, 목사님, 나 저 당진에 사는데요. 저 버스에서 내리니까 어떤 할머니, 치매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붙들어주다 보니까 쓰리꾼이 내 호주머니 지갑을 빼갔다 캐. 그래서 내가 좀 상도동 이사와는 사람인데, 나 저 내려가 차비만 좀 주면은 내가 이사와서 갚아주겠다 캐. 그 얼마 주고 하니까 3만원 달라 캐. 그래 줬어요. 깜깜한 소식이야. 그래 또 착해시더라고요. 믿을 사람이 없어. 꼭 거짓말 천마같이 해. 응? 그 내가 문을 지금 닫아놔야 되겠어. 숲 한 사람 오는데, 아, 뭐, 1,000원, 1,000원 줄 수 있지만요. 3만이면 큰 돈이거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자, 돌아오면은 분명히 다른 걸 사야 된다고 했어요. 그 바벨론 살다가 돈 있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미리 사놨어. 전에 잡혀가기 전에 있던 돈으로. 그 회복될 때 예레미야는 사서니까 자기 땅이잖아. 그 사촌도 돌려주면 또 공짜 같잖아. 이 원리가 뭐냐면은 이 지구를 뺏느냐 뺏기느냐에 그 용이 뺏어갔으니 예수님이 찾아줄 때 네가 응? 사촌 땅을 샀으면은 내가 돌려주지. 그렇게 이 땅에 사는 게 끝이 아니고 다음 시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네 소유가 많아지려면은 이 땅에 살 때 마태 6장 같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예수님이 마태 19장에 세상에 새롭게 될 때에 내가 여러 배를 돌려준다. 그 결론이 그것이에요. 마치 봅시다. 53장 성가부 봅시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여 능력 주옵소서. 안 주시면 이길 수 없어. 천하를 정복할 근세 능력 내게 주옵소서. 주셔야 왕국이 이루게 아이다.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지혜 없어요 지혜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여 지혜 주옵소서. 앉으시면 미혹받아요 천하를 정복할 근세능력 내게 주옵소서. 주셔야 왕국이 이루게 나이다.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건세 없어요 건세 주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여 건세 주소서.
없어서 앉으시면 쓰러집니다. 전하를 정복할 근세 능력 내게 주소서 주셔야 왕국이 이루게 나이다. 강한 마귀 내 앞이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축복 주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여 축복 주소서. 앉으시면 살 수 없어요. 천하를 정복할 근세 능력 내게 주소서 주셔야 왕국이 이루게 나이다. 강한 마귀 내 앞이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불러 싸우니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되겠나이다. 우리는 선악가지리 폐역이 박혀 있어서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기록되었다는 말씀만 따라가서 주님 앞에 차렸다 칭찬받는 청지기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